중앙선관위의 자녀 부정체육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분명히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억압 조치하겠다, 검찰이 고발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이 중앙선관위의 간부들, 자녀, 아들, 딸, 나중에 볼까 형제까지 이렇게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 앞으로 몰려가서 사퇴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위를 벌인다고 하니까 노태학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있는 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방배동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시위를 벌였는데, 그 입구에는 이 노태학의 사퇴를 촉구하고 노태학에 대한 비판을 하는 여러 가지 이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길거리에 딱 세우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이 오후 2시부터 4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제도 집회를 했다고 하니까 이 노태학을 사퇴를 촉구하는 이 집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노태학 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아주 창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위 기관이고 헌법위 기관이고 중앙선관위를 해서 이 노태학 사진을 찍어 놓고 거기다가 철면피 노태학, 내가 위원장이냐? 똥개도 웃겠다, 당장 물러가라,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길거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배동 노태학 위원장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간첩 소굴 위원장, 대법관 노태학, 중앙선관위를 간첩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간첩 소굴로 언제까지 버텨는가, 당장 언제까지 버틸 텐가, 당장 사퇴하라. 자, 여기에 지금 뭔가 이 중앙선관위도 좌파들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이 거기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야 없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해킹 자료를 제시하고 7개, 그 외부까지 합치면 8개, 이 8개의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뭐 이 그 보안 점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보안 점검도 국정원만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원만 따로 받는 게 그게 북한의 해킹과 다를 바가 뭐 있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안점검도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후원한 업체의 자회사가 이 보안점검을 수의계약으로 뭐 맺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첩 소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또 이게 보면은 또 다른 이 집 앞에 붙어 있는 이 세운 현수막은 뻔뻔한 노태학 세습고용위원회 만들어 놓고, 세습고용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 대법관이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 떠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본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북한 해킹 은폐하고 보안 점검을 거부한다. 조작 선거위원회, 부정 선거위원회, 중앙선관위, 노태학 위원회, 북한 해킹 은폐하고 보안 점검을 거부하고 있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국민들, 시민들이 노태학 위원장 집 앞에 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는 많은 단체들이 오는데, 특히 부정선거를 규명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도 여기에 와서 노태학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앙선관위가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또 노태학의 사퇴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데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 이걸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뜨악하고 있습니다. 뜨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이 고강도 감사를 할 계획인데,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이 국가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 또는 국정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가권익위원회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안 내놓으면은 자료를 뭐 압수수색을 받아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가 주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꼼수가 있는 것 같고,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4명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에 한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딴 부분에서 수사를 안할 거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선관위가 국회의원들에게 갑입니다. 특히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서 선관위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장부를 보자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국회의원들 국정조사에 대해서 또 여당은 야당에 대해서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서로가 견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꼼수를 부린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노태학이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노태학도 지난번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임기를 다 지킬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기를 다 지킬 생각은 없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다 정리해 놔놓고 그 다음에 뭐 이 거취 문제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뭔가 지금 여기 지금 물러가게 되면 안에 있는 내부에 많은 숨겨놓던 정보 자료들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가 95% 이상이 전공노 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조직이 폐쇄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주로 선거 관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내로남불도 안 되고 뭐 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거는 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거는 안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거 슬로건을 내세워도 그런 식으로 단속을 했던 유권 해석을 했던 선관위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숨기는 게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사정기관도 앞다퉈서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수사 조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감사원 관련 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방해할 경우는 고발 조치하겠다 했고 권익위원회도 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고 했지만 정성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조사 관련해서도 인사혁신처로부터 그 인원을 더 보충받아 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게 지금 권익위원회 그리고 경찰도 조사를 하겠다. 국회도 지금 이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대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각각 다른 기관들이 감사원, 경찰, 권익위에 한꺼번에 달라붙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자 사안이 아주 중대하다는 겁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자녀와 형제 등의 선관위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고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관위 의혹이 불거지고 각 기관이 조사 계획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보가 쏟아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방선관위와 지자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보된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그 지방선관위하고 지자체 간의 유착 의혹. 자,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 계획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선관위 의혹을 둘러싼 여러 제보가 곳곳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권익위원회입니다. 권익위원회. 자, 그래서 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선관위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우면서 감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권익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런데 여기도 지금 선관위도 우리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파견 인력을 지원받아가지고 조사의 강도와 수사를 계속하겠다.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감사원에서도 지금, 벼르고 있고, 경찰도 지금 이미 고발된 사건에 수사를 하고 있고, 권익위원회는 적극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 국회도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이 경쟁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서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 부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시민단체들은 노태학 집을 찾아가서 또 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평일에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선관위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자, 당원권 정지로 인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없는 이준석이가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수틀리면 무소속 출마까지 하겠다며 큰 소리를 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준석의 주변 이핵관들이 최근 아주 거의 뭐 각종 비위와 범죄 의혹의 연루가 되어서 떼죽음을 당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이핵관 허은아, 김웅, 황보승이에 대한 비위 의혹과 범죄 연루 의혹이 터져나온 겁니다.
뭐 이런 상태로는 당내에서 이준석이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마저 씨가 마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이는 그냥 얌전히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를 타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핵관 허은아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의 코인게이트 관련하여서 이른바 돈 버는 게임 P2E 합법화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국 코인 사태가 불거진 뒤에 국회 사무처가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직원들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는데 허은아 의원실에 무려 3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허은아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를 오간 출입 기록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에 왔는데 2020년 9월 허은아 의원실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허은아는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자산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게임협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내 P2E 게임 아이템에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허은아 의원실은 아바타 환불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 가상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P2E 코인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다고 했고 홍익대 홍기훈 교수는 P2E 사업 허가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허은아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이핵관 이 김웅이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이에게 단단히 물렸는데 조성은이가 언론사 사장과의 식사자리에서 김웅이를 처음 만났으며 선거를 도와준다는 취지의 모임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김웅이가 총선 전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의원직을 잃게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김웅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했다고도 언급을 했는데 친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당시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호가호위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조성은이가 박지원이와 이 고발사주가 아닌 제보사주로 작당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인 만큼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잘 가려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 김웅이의 태도와 자세 영 수상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이런 김웅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해관이 있습니다. 황보승이는 아예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황보승이가 직접 작성한 돈 장부까지 있다고 하는데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황보승이를 지난 3월과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부산청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황보승이가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의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 황보승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장부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장부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름과 액수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황보승이가 부산 지역의 사업가 A씨로부터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와 자동차, 신용카드와 현금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황보승이의 의혹을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전남편 B씨인데 전남편 B씨는 일부 현금은 내가 직접 받아서 전달했다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보승이는 불법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차 구매비와 아파트 사용료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핵관들이 이때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는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칫국을 마셔대고 있습니다. 아니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떡을 먹을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 공천과 출마를 이준석이는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것인데 그러면서도 분탕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는 어제인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노원으로 출마하는 게 기본 계획이고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이는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총선에서 모두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윤핵관이 공천으로 정치적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휘둘릴 생각은 전혀 없다며 예전에 유승민 의원이 그랬듯이 막판에 가서 끌려다니고 망신주기 당했던 것과 다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이가 배신의 정치 논란으로 친박 세력들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이 출마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는 당원권 정지 상태로서 공천이 뭐 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슨 윤핵관의 정치적 장난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는 능동적 대처에 무소속 출마 가맹도 포함이 되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것을 포함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핵관에 대해서 무슨 상상을 하든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상상력의 한계를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윤핵관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지금 누가 국회에 들어가고 말고 이런 미시적인 관점에서 자기 분풀이를 하려는 목적이 강하지 이분들이 전부 다 영남이나 강원 선거만 치러 오신 분들이 서울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겠냐라고 비난했는데 누가 들으면 이준석이가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를 해온 걸로 착각을 하겠습니다. 뭐 되도 않는 소리를 아무 말 대잔치를 해대고 있는 것인데